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4학년 문영민입니다.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되는 기사 자격증을 당연히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하였을 당시에 전혀 합격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고 행복했습니다. 필기의 경우 매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기에서 필답형의 경우 기어 부분에서 헬리컬 기어가 나왔고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워서 풀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경우 교과서를 통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업형의 경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교재만을 보고 동력 전달 장치와 치형 공구를 그리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확실하게 해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모두 여러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헷갈려하는 것에 있어 작은 노트에 공식만을 필기해 놓았습니다. 4,5과목의 경우에는 기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필답형의 경우 각 단원마다 공부를 한다면 앞에 나와있던 공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 유형이 있다면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지속적으로 여러 번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작업형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리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KS 규격을 확인하면서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허원의 교수님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필기와 필답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 정말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콕 집어서 알려주는 방식이 문제풀이에 있어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말씀 덕분에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허원의 교수님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몇십 년에 걸친 시험 분석 때문인지 정말 불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을 하는 도중에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까락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합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기 작업형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과연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열심히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 굳게 믿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